안녕하세요. 내 집 정만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고강동에 나와 있는데요. 원종역 도보권에 있는 아파트 현장이에요. 분양이 다 끝났다가 11층 한 세대, 12층 건물에 11층 한 세대가 긴급 해약됐습니다. 자, 완전 로얄층이고요. 실입주금 3천만 원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풀 옵션으로 다 들어가는 아파트 세대고요. 이렇게 남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방세개 욕실 2개 구조, 보조주방까지 있는 아파트 세대. 그럼 긴급 해약된 세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보시면 우측에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일괄소등 스위치와 엘리베이터 콜 버튼도 있습니다. 자,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분양사무실인데 자, 11층이 긴급 해약이 났기 때문에 구조는 똑같은데 11층 세대가 약간 달라요. 주방 쪽에 이제 환기창이 없고 작은 방 쪽이 다른 부분은 제가 영상에 사진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실이랑 이런 옵션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천장에 에어컨, 공기순환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요. 바닥 부분은 이렇게 마루 시공으로 되어 있고요. 아트월에서 아트월 폭 사이즈는 42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자, 주방하고 거실하고 마주보는 대면형 구조예요. 지금 시각이 오후 5시쯤인데요. 남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긴급 해약됐기 때문에 제가 빨리 왔어요. 자, 주방 쪽에 이 아일랜드 식탁 옵션이고요. 냉장고 세트 옵션 들어가고요. 광파오븐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방 쪽 보시면 11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 식기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인덕션 3구짜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 옆으로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자, 보조주방에 가스레인지 2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방 메인 안방에 보시면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자, 작지만 이 안쪽에 보시면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장이 싫다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뭐 화장대를 놓으셔도 되고 작은 책상 같은 거 놓고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은 부부 욕실입니다.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있고요. 그다음 LED 조명등 그리고 세면대하고 변기까지 도비도스 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도 넓게 잘 나왔고요. 햇살이 굉장히 따뜻하게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자, 마주보고 있는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장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제일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 방이나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다용도실 있습니다. 자, 세탁기 건조기 이거는 무상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DP 상품이고요. 구조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만큼 남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1층 딱 한 세대 남았잖아요. 우리 내 집 장만TV 구독자분들이 이 집을 계약하면 세탁기 건조기 세트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안방만한 사이즈예요. 여기 사이즈가 10자가 넘는 사이즈고요. 천장에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장점이 에어컨이 각 방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가전제품은 사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시던 소파나 TV 그다음에 뭐 침대 이런 것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층이면 완전 로얄층이기 때문에 뻥 뚫린 뷰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11층 선호하시는 분들, 높은 층 선호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긴급 해약 됐을 때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도 아주 착합니다. 자, 메인 욕실 볼게요. 자, 여기 메인 욕실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욕실장, 젠다이 선반까지 되어 있고 바닥 부분은 단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집이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내 집 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딱 한 세대 11층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먼저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아무래도 좋은 집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입지금은 최저 3천만 원으로 입주 가능한 집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